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1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고속도로와 자전거 도로는 여지없이 파손됐고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북한강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. 도로를 지탱하던 옹벽까지 무너져 또 붕괴될까 아찔합니다. 군데군데 유실된 자전거 도로만 130m에 이릅니다. 더 이상의 유실을 막는 그 차원에서 지금 더 내리는 비에 의해서 더 쓸려 내려가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자 합니다. 죽은 병아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. 치우지 못한 병아리도 바닥에 수두룩합니다. 양계장 바로 옆 배수로에서 물이 넘쳐 두 동이 침수돼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바로 부화해가지고 나온 병아리이기 때문에 물만 담으면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폐사가 나는 거죠. 오늘날 12시 45분엔 중앙고속도로 홍천 IC 부근에서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. 400톤의 토사가 도로를 뒤덮어 40분 동안 양방향이 완전 통제됐습니다. 중앙분리대 치고 반대 차선까지 넘어갔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강원도 내 30 곳이 넘는 시내와 산간도로에도 낙석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산에서 물살이 워낙 강하게 내려오면서 흙과 돌더미가 추가로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 피해가 난 곳이 많아 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강원도에 닷새째 내린 물폭탄으로 한 명이 산사태로 숨지고 주택 180여 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.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.